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시장이 연간 1,500억 원대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유산균의 인기가 높아지자 유산균을 활용한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담은 초콜릿부터 우유까지 유산균의 변화가 다채롭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롯데푸드 파스텔의 LB9 유산균 우유. 롯데푸드가 독자 개발한 김치율의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의 이름, LB9을 제품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유에 접목하여 LB9 우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초콜릿에도 살아있는 유산균이 담겼습니다. 롯데제과는 초콜릿 한 갑에 각각 10억 마리, 2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놓은 롯데제과의 샌드과자 UI의 크림에도 10억 마리의 살아있는 유산균이 함유됐습니다.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제과 식품업계에서 유산균을 활용해 다채로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유산균 시장은 2013년 800억 원에서 2015년 1,500억 원으로 두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올해 유산균 시장은 1,8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롯데연구소는 기존 유산균보다 생존력이 높은 독자적인 유산균을 찾아내 식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도 유산균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면서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식물 유래 유산균을 찾는 것이 롯데푸드는 앞으로 자체 개발한 유산균 LB9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출시를 앞세워 LB9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유산균을 활용한 제품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